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소봉 피어싱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관 검색어에도 소봉 피어싱이 있을 정도로 궁금해하시길래 제가 오늘 한번 피어싱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귀 뚫은 거랑 피어싱이랑 다 합쳐서 볼까요? 몇 개인지? 여기는 살이에요. 여기는 피어싱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양쪽 다 다섯 개에서 총 10개가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중에서 피어싱은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피어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에다가 귀 뚫은 게 6개, 뼈에다가 뚫은 게 4개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가 저의 오른쪽 귀거든요. 여기에 트라거스에 하나가 있고, 여기는 어디라고 하는 거지? 아! 여기가 이너컨츠입니다. 트라거스, 이너컨츠. 그리고 여기는 귓바퀴네요. 귓바퀴에 하나 있고, 귓볼에 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살이에요, 살. 여기까지 뼈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뼈이고, 여기는 살입니다. 그래서 이쪽 살에 좀 위쪽으로 해서 하나를 뚫은 상태고요. 이것은 저의 점입니다. 그리고 이쪽 귀는 여기 앞에 있는 게 여기에 포워드 헬릭스 자리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 옆에는 아우컨츠에 또 하나가 이렇게 뚫어져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그냥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클립? 이어 클립이라고 하나요? 제 마음대로 짓자면 이어 클립입니다. 아닌가? 아니면 어떡하지? 무튼간에 이것은 그냥 장신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보니가 있는데, 여기는 이세 개는 다 귓볼이네요. 제가 대칭을 굉장히 좋아해서 대칭으로 뚫고 싶었지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대칭으로 하지는 못했고, 이렇게 그냥 숫자를 맞췄습니다. 처음부터 숫자가 맞았던 건 아니었는데, 조금씩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뚫으면서 숫자를 맞춰서 오른쪽 귀에 5개, 왼쪽 귀에 5개, 이렇게 총 10개를 뚫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대칭으로 하고 싶지만, 이런 한쪽만 하는 그런 멋도 있잖아요. 오늘 처음 착용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댓글로 제품 뭔가요? 하고 또 엄청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제품을 말씀드리자면, 이 리본 모양은 판도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행성 모양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느 피어싱 가게에나 파는 기본적인 피어싱 링이에요, 이게. 이것도 피어싱 링. 그 조금 두꺼운 침으로 되어 있는 피어싱 링이고, 요것도 피어싱 링. 이것도 피어싱. 이 제품은 넘버링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요것도 비비안 웨스트우드. 요것은 판도라? 이거는 피어싱 가게에서 어느 피어싱 가게에나 있는 베이직한 디자인의 피어싱입니다. 주로 피어싱 구매를 어디서 하냐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주로 구매하는 곳은 따로 없고, 온라인으로는 사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그냥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서 고르는 편입니다. 피어싱 가게마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도 있지만, 그래서 길 가다가 지나가면서 구경을 되도록이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주로 어디서 구매하냐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판도라랑 넘버링에서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판도라는 워낙 뭐 많이 손상이 많이 안 가는 튼튼한 디자인의 이런 귀고리들, 뭐 액세서리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도라 제품을 좋아하고, 넘버링 제품은 트렌디하니까 이렇게 매 시즌마다 신제품 나올 때마다 구경하고 예쁜 거는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게 피어싱 관리하는 방법, 아프지 않은가요? 또 있을 것 같은데, 통증은 개인차가 있는 거여서 저는 안 아프다고 답변 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냐는 질문에는 참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는 아프지만 참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뚫는 당시에는 통증이 뭐 비슷비슷한데 아물면서 이제 아픈 뭐 머리카락이 닿는다던가 잘못해서 손이 막 건드려진다던가 이렇게 해서 아픈 거는 안쪽일수록 덜 아프고 바깥일수록 더 아픈 것 같아요. 그거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여러 번 이제 피어싱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많이 아물기까지 고생한 게 여기 그리고 여기이고요. 이 안쪽은 거의 그냥 혼자서 잘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피어싱 했을 때 한 달 정도 동안은 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이렇게 걸지 않는 게 좋아요. 귀 뒤로 걸면서 손이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건드리지 않더라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뒤로 되어 있으면 이게 귀가 어쨌든 뭐 움직이고 하면 여기에 조금만 닿아도 굉장히 여기 데미지가 심하더라고요. 이 머리카락 무게도 전혀 느껴지지 않게끔 이렇게 다 내리거나 또는 그냥 묶어서 아무것도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 깔고 자지 않는 것. 잘 때 시술한 부위에 절대 베개를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시술한 부위 쪽으로 너무 눕고 싶다 이러면은 목베개, 이런 목베개 있잖아요. 이런 목베개로 여기가 닿지 않게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누워주시면 귀가 잘 닿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잡니다.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닿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뚫을 때 최대한 펜던트를 작은 걸 해야지 이것도 사실 크거든요. 엄청 작은 걸로 해야 되고 이게 뭐 얼마나 무겁겠어 싶잖아요. 근데 이게 상처난 부위에 그 쬐그만 구멍에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있다 보면 무게가 무거워서 덧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 작은 사이즈의 피어싱 볼 사이즈로 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큽니다. 저 이걸로 해서도 많이 덧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걸로 고르셔서 1년 동안 유지를 하시고 뭐 예쁜 거 막 이런 거 막 하고 싶어도 참는 게 좋아요. 아, 또 한 가지 정말 주의할 것 하나는 광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광고를 보셨는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만약에 덧나거나 붓거나 뭐 심하게 아프거나 화끈거리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피어싱을 그냥 제거를 하고 다시 아물 때까지 잘 아물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혼자서 병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물게 두던 아니면 병원을 가던 어쨌든 말끔하게 아물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물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다시 뚫거나 조금 다른 위치에 뚫거나 하는 게 좋은데요. 같은 위치에 한 번 더 뚫게 되면 처음에 뚫었던 것보다 조금 더 아픈 느낌이 듭니다. 상처가 났던 데이기 때문에 멋짐을 위하여 이걸 뚫은 건데 뭔가 피부가 감염되거나 붓거나 피부가 자꾸 솟아오르거나 이러면은 피부에도 좋지 않고 어쨌든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피어싱을 빼고 그냥 완벽하게 아문 다음에 다시 재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 여기가 아니고 이쪽 이게 자꾸만 부어올라서 여기는 공간이 여기 뒤쪽 공간은 좁잖아요. 근데 여기가 자꾸만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살이 아프고 붓고 조금 이렇게 다시 내가 좀 잘 소독하려고 하면 피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빼고 깨끗하게 났더라고요. 병원 따로 가지 않았는데도 그냥 혼자 연고 바르고 했는데 깨끗하게 났고 언제 뚫었냐는 듯 났길래 그때 이제 다시 가서 피어싱을 뚫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어폰 낄 때 불편하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안쪽을 이런 납작한 제품으로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어폰 꽂는 걸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납작한 걸로 바꾸면 여기에 무리 없이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또 하나를 더 뚫게 된다면 여기에 위쪽에 뚫고 싶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하나쯤 더 있으면은 조금 더 시원할 것 같아서 여기 하나 뚫으면은 뭔가 밸런스가 맞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영상을 엄마가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어싱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궁금증이 풀리시거나 도움이 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리법이나 뭐 그런 팁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자세한 정보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고 다 해소가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해봤던 선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였으니까요. 제가 부족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